안녕하세요 여러분, 계획 있는 여행 연우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건 시티 안에 있는 브런치 카페 세 곳을 소개해드릴 겁니다. 세 곳 다 제가 직접 방문해보고 굉장히 만족했던 곳이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가시죠. 여기가 어딘지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두 곳이 있거든요. 거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 소개시켜드릴 곳은 분위기 좋고 이색적인 브런치를 즐기기에 좋은 곳, 더 그라운드입니다. 유럽적인 느낌의 야외 테이블과 실내의 바 느낌이 잘 어울리는 브런치 카페죠. 항상 자리가 만석이기 때문에 일찍 가거나 부킹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여러가지 음료들 중에서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아이스 커피는 본인이 직접 제조해 먹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세트와 에스프레소 큐브가 굉장히 귀엽고 인상적인 음료입니다. 이날 저희가 주문했던 메뉴는 오믈렛과 비건볼, 메디테레니안 볼이었는데요. 하몽이 곁들여진 오믈렛도 정말 정말 부드럽고 맛있었지만 아무래도 이날은 메디테레니안 볼이 주인공이었던 것 같습니다. 처음 먹어봤는데요. 야채로만 구성된 메뉴임에도 불구하고 플레이팅부터 맛까지 고기 러버인 제가 먹어도 만족스러웠던 메뉴였습니다. 다음은 본점이 가지는 분위기도 좋지만 본다이 바다가 앞쪽에 위치해 휴양지의 느낌을 한껏 품은 비르스 본다이점입니다. 전반적인 메뉴들의 맛 퀄리티가 좋고 서비스도 친절하게 잘 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. 이날 주문한 메뉴는 풀 오지입니다. 기본적인 메뉴이자 대표 메뉴이기도 합니다. 본다이점에서는 특이하게도 본다이 맥주를 같이 판매하고 있었는데요. 맥주랑 먹는 브런치, 거기에 식사 후에 바닷가 산책까지, 더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? 앞에 소개시켜드렸던 곳이 되게 서양스럽고 약간 스탠다드한 브런치 카페라면 여기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산도이치는 일본식 감성에 가까운 브런치 카페라고 할 수가 있는데, 물론 꼭 브런치에만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먹어본 바 아침에 먹을 때가 제일 맛있더라고요.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메뉴를 한 세 가지 정도 준비해봤습니다. 첫 번째는 짜잔, 그냥 계란, 평범한 계란이지만 역시 약간 좀 약간 맛있어 보이는 계란 샌드위치고, 두 번째는 저의 최애 중에 하나기도 한데 프론 샌드위치예요. 부들부들한 새우의 식감에 약간 그 새우의 풍미까지 가미된 샌드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마지막은 이 비주얼이 장난 아닌데 짜란 보이시죠? 이거 이제 이치고, 그러니까 딸기 산도이치거든요. 이게 후식으로 먹기도 진짜 좋고 이렇게 약간 밖에 나와서 피크닉 같은 느낌을 살릴 때는 딸기가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먹어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네요. 일단 프롬부터
새우랑 같이 들어있는 콘 있거든요. 콘? 뭐일지 모르겠는데 이 콘이 알갱이가 탁 터지면서 식감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맛이에요. 와, 이제 이걸 어떻게 설계했을까? 밖에서 먹는 이 샌드위치의 맛, 기가 막힙니다. 다음은 딸기. 이 딸기의 생크림. 이미 아실 거예요. 제가 입에 넣으면 여러분도 그 맛을 아실 거거든요. 와, 나 먹어볼게요. 거짓말 아니고 딱 입에 넣을 때 끝났어. 그 상큼함이랑 딸기 시즌인가? 왜 이렇게 맛있어 딸기가? 그 딸기 상큼함이랑 여기에 그 이 부드러운 그 부드럽고 밀키한 그 이 생크림의 맛이 입안에 이렇게 팍 퍼지는데 끝입니다. 끝. 자, 마지막으로 계란 샌드위치 과연 어떨지. 계란만 한번 먹어볼게요.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같이 먹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계란만 딱 먹으니까 이 계란에 이렇게 층이 있고 굉장히 부드러워요. 굉장히 부드러운데 간도 살짝 돼 있고 계란 하나를 넣은 것만으로도 이제 완성된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도록 계란에 진짜 집중을 엄청 많이 한 느낌? 와. 계란을 먹는데 그 주시함이 느껴진다니까, 계란에서? 어떻게 계란에 육즙을 만들었지? 와.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시티에 있으면서 아침에 가볼 만한 브런치 카페 세 곳을 소개해드렸고요.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말 그 아침을 되게 알차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. 뭔가 브런치를 딱 먹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게 되게 든든하면서도 만족감 있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영상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그럼 가보겠습니다. 안녕.